네, 사운드의 다양성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이펙터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이펙터도 밥을 잘 줘야 소리가 잘 납니다. 네, 달콤한 이펙터, 달콤한 파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술공간 미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기술고문관 우리 강일 씨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기술고문관이 나왔다라는 건 일단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설명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고문관의 뭔가 이 방대한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실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할게 없는 그런 악기일 그렇죠. 경우에, 네, 그런 악기일 경우에 사실 강현 씨가 뭐가 등장하죠. 없어요. 이거 저희가 옛날에 강현 씨 없을 때할거 없어갖고 이걸로 맨날 연주하고 공부할 기억나세요? 거예요. 네. 소리 잘 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꽂아서 다른 서플라이들과 비교를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케이블 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 효과가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미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아니면 기술적인 설명으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더 와닿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욕스 파워 서플라이고요. 이 치욕스는 지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메인 서플라이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좀 생소한 브랜드란 네네. 말이죠. 세션맨들도 주변에서 많이들 쓴다고 네네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퀄리티로는 굉장히 많이 좀 검증이 된 브랜드고요. 그게 이폴 치욕스라는 사람이 만든 덴마크 아, 브랜드인데요. 사람 간단하게 이름이구나. 사람 이름이에요. 간단하게 브랜드 설명을 좀 이름이 좀 드리자면 거시기하네. 폴 치욕스. 네,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약간 좀 발음이 예. 조금 부정적인 발음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폴 치욕스 씨가 예, 네, 그렇습니다. 폴 거시기하네. 치욕스 씨가 18세 때 만들었어요. 이게 1991년도에 자기가 18살 생일날 이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좀 뭔가 회사를 좀 확장하고, 그렇게 2000년대 초반에 브랜드로서 확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폴란드에다가 이제 생산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폴치엑스의 파워 서플라이 오늘 저희가 네 종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걸 3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브랜드 소개와 치욕스의 기본적인 기술적 특징과 왜 이게 요새 각광을 받는지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알수 없으니까 우리 기술고문관 강일 씨가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뭘 일단 수치와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렇게 뭐 잡다한 잡담을 것들로, 갖고 네, 왔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노이즈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상세 스펙 비교를 할 겁니다. 이 각자 네 개의 뭐 구수라든가 예, 뭐. 뭐 암페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들, 그리고 그 동급의 서플라이들과의 뭐 비교? 스펙 비교. 비교, 그리고 어떤 이펙터를 쓰고 어떤 연주 활동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서플라이가 적절한지에 대한 타겟팅, 그리고 다양한 마운틴 브라켓을 활용한 우리 그 장착. 페달 트레인 예. 같은 그런, 네, 다이랜다. 네. 페달 보드에. 페달 네, 보드에. 페달 보드에 장착을 하는 여러 가지 세팅을 보여드릴 거고요. 야, 이거 참 다목적으로 이게 잘하네. 브라켓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요새 그 TV나 벽면에 이제 네, 부착하는 그런, 네, TV라든가 평면 TV나 아니면은 그 모니터 거치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치대에 모니터의 규격에 따라서 브라켓이 아주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 거의 그런 느낌의, 네, 다양한 느낌의 멀티툴 요즘에 브라켓을 나... 선생님 그거 너클 아니에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클 같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시간에는 치명적이군요. 네. 세 번째 시간에 실제로 저희가 뭐 초콜릿이나 DC-10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펙터 보드에, 예, 이거 네, 이거를 파워로 장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리고 비슷한 동급의 다른 서플라이와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날지 안 날지도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활용편에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예. 들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차이를 느끼고, 느끼신다면 어휴. 여러분들은 파워 서플라이를 지금 바꾸셔야 바꾸셔야, 될 때가 되는 준비가 거고요. 된 거고. 어, 아니면은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귀에 안 들리는 건안안 써도 쓰세요. 돼요. 네, 그게 이제 컬렉터가 아닌데 안 들리는 거에 돈 쓰는 게 그게 돈지랄인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치욕스의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3부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첫 시간 일단
치우스의 네 가지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DC5 링크 21만 원짜리, 5구짜리 서플라이가 있고요. 여기 구수가 번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DC8 8구짜리 23만 9천 원입니다. 이것도 여기 8개 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DC10 28만 9천 원. 이거 19짜리죠. 요게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가격대에도 그렇고 구수도 그렇고 딱 뭔가 가장 접점에 있는 느낌이죠. 네. 그다음에 초콜릿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완전 하이엔드. 좀 다기능 다목적. 네. 요거는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49만 9천 원에. 어떻게 보시면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몇 개나 16개, 17개 이렇게 구가 있어요. 좀 AC도 출력이 되는 제품이래요. 네. 그래서 애초에 여기 다른 거에는 아예 쓰지도 못하는 네, 그런 네. 이펙터들도 네. 구동이 가능한 완전 치옥스의 가장 뭐랄까 기술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초콜릿까지 이렇게 네 개의 모델을 같이 치옥콜릿이군요. 그렇죠. 치옥콜릿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모델들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바로 이제 들이 깝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 속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나사를 한번 줘보세요. 네, 나사를. 네. 이게 별 나사죠? 네, 육각. 육각 별 나사인데. 네, 별 나사입니다. 왜 이렇고? 아, 나 가공을 참 잘했어요. 저거 있죠, 왜 AR 기타, 어쿠스틱 앰프. 유럽제는 다 왜 이런 걸 쓸까요? 별 나사. 아, 별 나사잖아요. 네. 이쁘긴 이쁘죠. 네, 그렇죠. 잘 확실합니다, 또. 뜯지 말라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네. 마모되면 답이 없겠네요. 얘. 그렇죠. 진짜 답 없습니다. 아 근데 육각이 제일 마모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여섯, 여섯 오히려. 딱 근데 엄청 있네. 마모가 잘될것 같은데 네. 십자보다 차라리 낫다고 네. 하네요. 네. 요게 트랜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트로이덜 트랜스라고 해서 도넛 형태죠.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뭐 참치 눈알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 이렇게 생겼나요? 예, 약간 눈물주. 아, 네. 예. 비가 있는 눈물주 생긴 느낌이 있는. 아, 네. 근데 이렇게 조그만데도 이게 되게 조그만데도 트랜스식으로 한다는 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심 없으신 분들 모를 테니까 이 트랜스 방식이라는 게 뭔지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뭔지. 방식들이 어느 게 있는지 그리고 트랜스도 뭐 박스 트랜스도 있고 트로이덜 트랜스도 있고 네. 이렇단 말이죠. 그게 네.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강현 씨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쓰는 거는 이거 아댑터식이죠. 아댑터식이네요. 네. 우리 암스테르단 크림인데요. 네. 여기다 아댑터를 9볼트 아댑터를 꽂아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죠. 여섯 개를. 그렇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파워 서플라이. 전 이것밖에 몰라요, 거의. 네, 네. 아댑터 방식이 제일 많이 지금 그렇죠. 시중에 많이 있고 저가의 이제 브랜드인데 아댑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미 아댑터에서 정류를 해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하나 타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가 다 노이즈가 타는 그런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섯 개를 다 장착하고 여섯 개를 다 밟으면 그 암페어 수가 떨어진다. 아 이제 전류가 좀 모자르면 볼트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과열이 돼서 잘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 조금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그 조금 뭐 기술적인 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봐야 있는데 그 뭔가 네. 싼 값에 많은 걸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이 이제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그렇군요. 성능은 그렇군요. 저렴한 약간 성능이다. 뭐 네네. 그 훈련소 그 대용량 밥 같은 느낌. 아, 네, 약간 그 네, 그런 느낌이고. 네. 이거 이펙터를 대접하는데 뭐 좀 좋은 걸 먹이지 않고 그냥 김밥 천국 이렇게 네, 적당히. 네. 아, 김밥도 그냥 오뎅도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런 느낌이라면.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리니어 방식. 아, 그리고 이제 어댑터도 리니어 방식 있고 SMPS 방식이 있는데 뭐 두 가지. 많이 쓰이지만 요즘엔 SMPS가 저가형이고 만들기가 쉬워서 디지털식이 많이 쓰여요. 근데 아. 이제 고주파 노이즈가 섞일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래서 내부에 들어있는 것도 SMPS 방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트랜스 방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이 박스 트랜스. 예, 요게 이제 전통적인 아주 옛날부터 들어가는 이제 앰프에도 들어가고 뭐 일반적인 전자 제품에도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 방식인데요. 이 방식보다 조금 더 진화돼서 고효율이면서 저 노이즈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이 트로이달 방식의 코일 트랜스, 참치 눈알 방식, 이런 네, 참치 눈알 방식의 트랜스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뭐 ISP나 다른 여타 브랜드들 부드랩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이
이제 요 트로이달 트랜스를 쓰는데요. 도넛 모양의 트랜스를 쓰는데 이제 요거는 시옥스 같은 경우는 더 약간 그렇죠. 고급의 고효율의 그리고 저 노이즈의 트로이달 트랜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이렇게 원래 더 두껍거든요. 이만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축약을 시켜서 얇게 이렇게 만들었다. 얇게 잘 만들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장착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얇기 때문에 좀 용이한 그런 느낌. 용이한. 그래서 트로이달 트랜스를 다른 데서는 뭐 채택을 안 했는데 치옥스가 유일하게 채택해서 좋다 이게 아니고 네.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하이엔드에는 대부분 있죠. 트로이달 네. 트랜스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유독 이제 뭐 치옥스가 좀 더 얇게 만들었고 잘, 네. 잘 만들어서 노이즈가 적다라는 거죠. 네. 비단 트로이달 트랜스라고 무조건 적은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답터를 꽂는 게 아니라 이 파워 케이블을 꽂는 거죠. 네, 그렇죠. 파워 케이블을 꽂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미키 마우스 파워 보시면 케이블 미키 마우스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꽂아져 있어서 지금 네네.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 뭐 네. 컴퓨터 이렇게 용산 가서 사는 컴퓨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파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돼 있는 모니터에 많이 들어가고, 아, 모니터에 네, 많이 그리고 노트북 어댑터에 많이 들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뽑았거든요. 미키 마우스 이렇게 꺾지고 하시는 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두 구짜리도 있고 네. 세 구짜리도 있고 네. 이런데 미키 마우스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뭔가 확실히 그냥 그 아답터 9V짜리 이렇게 꼽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훨씬 뭐 네. 뭐랄까 네. 신뢰도가 진짜 있죠. 네. 뭐 좋은 식당 데려간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일단, 일단 네. 뭐가 좀 밥을 잘 좀 먹는 것 같이 네. 좀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밥을 잘 줘야 되는 그런 이 서플라이의 특성상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하네요 좀. 네. 확실히 좀 좋은 걸 매기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드네요. 자, 요게 이제 트로이달 트랜스와 지금 그 파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케이블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니어 트랜스 방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다시 닫을게요. 네. 뭐 이 열 날까 봐 뭐 이런 것도 서멀 테이프도 잘 붙어 있고 내부에 뭐 잘 돼 있네요. 네. 네. 기술적으로 네. 정리정돈을 잘, 네, 잘 했다. 네, 네. 웰메이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실험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노이즈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노이즈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노이즈 체크가 갖는 의미가 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험의 목적과 네, 그런 기술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고 바로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아, 실험은 이번에 험 노이즈 테스트인데요. 네. 보통 앰프 같은 거가 이제 잘못 제작이 되거나 중간에 고장이 나면 붕 하는 소리가 나요. 이제 그게 트랜스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전기가 아까, 지나가면서 아까 그 도넛, 네 도넛에서 네. 나는 소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트랜스 같은 경우는 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특히나 픽업 이거 기타 제가 픽업 네 기타 픽업을 싱글 픽업을 갖고 왔거든요. 네. 이걸 띄어서 세라믹 픽업인데요. 네. 요 코일을 이제 청진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앰프에서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페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페달 네. 트레인에다가 트랜스를 저 파워 소프트웨어 장착을 그 위에다가 이제 네, 놓게 돼요. 페달을 놓잖아요. 네네. 그 노이즈가 페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일반적으로 다 쉴딩이 돼 있어서 거의 뭐 적기는 한데 네. 그리고 이게 무조건 험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뭐 나쁜 건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출력이 될 때 노이즈가 이제 적게 노이즈 필터를 잘 해서 나가면 이제 양질의 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험 노이즈가 적었는데도 나중에 밥으로 만들어서 나갈 때는 뭐 좀 돌이 씹힌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노이즈가 더 들어갈 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대신에 웰메이든가 아닌가는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면 약간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재료가 안 좋아도 요리사의 역량이 좋으면은 좋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애초에 재료가 좋느냐 아니냐를 일단 네. 뭔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거죠. 네. 유기농이냐 아니냐 네. 유기농 갖다가도 뭐 쓰레기 같은 음식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라도 네. 우리가 재료의 네. 퀄리티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파워 서플라이를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서플라이들은 전부 다 트랜스 방식. 네, 트랜스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개 다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그렇죠. 있는 그 서플라이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AC 파워가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릴 겁니다. 네. 이렇게 쓸어내리는데
파워가 들어가는 곳은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셀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싱글 코일 픽업은 그거 잘 잡아내요. 그래서 시작하는 톤도 톤인데 가면서 얼마나 노이즈가 빠지느냐도 네. 여러분들이 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두 개는 자주 사용하는 유명 AB사의 트랜스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치어클랩부터.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여기 주머니에 지금 핸드폰이 있거든요. 핸드폰만 가도 난리가 나네요. 핸드폰 지금 CPU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와, 대단하다. 네, 이게 CPU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네. 신기하네. 네. 진짜 픽업 대단하다. 제 것도 돼? 네. 선생님 건 고주파가 나네요. 아, 진짜. 형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일을 안 하는데 얘는. 아, 하네요. 이게 주파수를 내보낼 때마다 위쪽에 안테나 있는데. 야, 싱글콜 픽업이 이런 물건이네요. 가끔 라디오도 잡힙니다. 네, 그렇죠. 라디오는 예전에 많이 들었죠. 네. 합주실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초콜릿부터 쓸어보겠습니다. 초콜릿부터 한번. 이런 잡음이 나는군요, 진짜. 네. 신기하네요. 이게 아니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나는데. 그러게요. 이게 웅하는 노이즈. 이건 저주파잖아요. 네. 이게 이게 이제 교류가 바뀌는 그런 노이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B사 걸 네. 한번 해볼게요. 비사? 얘 좀 매콤하네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다면 큰일 나네. 다 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다 와서. 나 진짜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손을 좀 이게 이게 다속이라. 아 그렇군요. 쇠에다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B사? A사. A사가 네. 됐죠. 어우. 얘는 세네요. 하지 마셔. 됐어. 얘는 되게 네. 세네요. 되게 세네요. 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얘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매콤하고요. 네. 얘는 애초에 아예 그냥 저 미들에서부터 위로 그냥 크악 하고 밀고 나오는 스탠바이를 꺼주시겠습니다. 민감하다. 자석이 네. 이게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때는 분명히 그 어느 정도의 그 노이즈가 잡히는데 얘는 하이 대역이 별로 없어요. 고주파가 네, 별로 없이 이런 느낌이고 얘는 얍 이런 느낌이고 얘는 으악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약간 좀 다르고 죄송합니다 이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 자석이 가다 탁 붙으면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뭐 이런 우리가 뭐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가 어떤 서플라이의 퀄리티를 전체를 대변하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뭐 얘가 뭐 저기 쌀이 원산지가 어디라더라 그냥 그 정도의 뭐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치욕스는 적은 노이즈를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전기적인 재료를 쓰고 있다. 있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치욕스의 브랜드 개괄 소개와 재미있는 실험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요. 싱글콜 네. 대단한데.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치욕스의 4개의 제품의 상세 스펙과 그리고 같은 체급에 비교할 수 있는 타 브랜드와의 비교 그리고 그 이펙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수나 활용도에 따른 타겟팅 해서 상세 스펙 비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